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소통협치담당과 윤석원입니다. 바쁘신 일정과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리는 내용이 시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음료 제공을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리핑에 앞서 김보라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많이 바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단체가 모이는 게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안성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장에 쉬면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426일 되는 날이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안성은 재선거를 통해서 제가 당선이 돼서 시장에 취임을 해서 인수위도 없이 재난 상황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과 또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선거 과정에서 시민분들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정리를 해서 7개 공약에서 64개의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를 시민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드렸던 게 사실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했던 약속들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힘을 빌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솔직히 뭐 1년을 지나면서 받은 느낌은 아, 왜 시장 임기가 4년인지 알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뭔가 하나 일을 하려고 하면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뭐 수립도 해야 되고 투자 심사도 거쳐야 되고 뭐 이런 사전 절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기간이 뭐 빠르면 1년 반, 뭐 보통 한 2년, 2년 반 이렇게 이제 걸리니까 사실은 우리 안성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고 저도 이렇게 조급한 마음들이 있지만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오는 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진척된 과정들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가 간략하게 진행 상황을 보고 우리가 또 궁금하신 분들 우리 18만 안성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언론인들이 질문 주시면 상식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주덕 전략기획 담당관이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략기획 담당관 박주덕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약사업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시민과의 약속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64개 전체 공약사업에 대하여 실천 계획서를 비롯하여 공약 이행 현황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있으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형 대상 64개 전체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총괄 사항에 대한 부분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20개 주요 공약 사업에 대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해드린 민선 7기 공약사업 목록 자료 중 파란색 글씨는 중점 7대 공약사업이며 불명시된 부분은 시민 관심 이식의 사업을 확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 드릴 목차입니다. 브리핑은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선 7기 공약사업, 두 번째는 공약사업 관리 기준, 세 번째는 공약사업 분석 통계, 마지막 네 번째는 20개 시민 관심 공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민선 7기 공약사업은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시장운영 핵심 가치로 삼고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상상력의 도시, 편안한 도시, 즐거운 도시를 5대 목표로 구성하여 20개 분야, 총 64개 공약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약사업의 이행 단계를 미추진, 추진 중, 완료의 3단계로 구분하여 발의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지표와 연동하여 완료,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모두 6단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완료는 공약 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이행 후 지속 추진은 공약 내용 이행 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이나 이행 완료 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업, 다 현재까지 실적으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불경 결과 총 64개 공약사업 중 현재까지 완료 또는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이 26건, 정상 추진 사업이 37건, 고려 중인 사업이 1건, 일부 추진 및 기타 사업이 0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 12월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은 38개 사업 전체 대비 59%입니다. 2022년 6월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은 40개 사업 전체 대비 62.5%입니다. 2022년 7월 이후 완료 가능한 사업은 24개 사업 전체 대비 37.5%를 분석되었습니다. 안성시 민선 7기 공약 사업은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이행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시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20개 주요 공약 사업에 대해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후보지를 저희가 요령을 통해서 확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뭐 1차, 2차 이렇게 좀 기술 기반한 좋은 기업들이 이제 유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뭐 도시정책,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뭐 기업 유치를 하고 있는 일자리 경제과 이런 부서들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첨단 산업 기업 유치 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성을 포함해서 인근의 7개 도시와 함께 6월 24일 날 스마트 반도체 벨트 협약식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도시에서 반도체 관련된 산단을 조성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 유치까지 같이 협력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예, 저 끝에 예, 차주 끝에 예. 안녕하세요. NSP통신의 김병원 기자입니다. 시장님 취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예? 1년 된 거예요. 3주년 안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취임 죄송합니다. 저는 세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정을 이끌면서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소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역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출마 여부하고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네. 3절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도 세 개를 주셨는데 아, 소회는 뭐 아까 제가 인사 말씀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취임을 해서 일을 한 게 아니고 재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짧은 임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전 세계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또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AI라든지 각종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이 426일을 보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 그리고 또 힘들게 이렇게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 시민들 보면서 아 정말 시기가 이런 시기일수록 정말 공공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또 자신감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경을 우리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내는 과정을 보면서 아 우리 안성이 정말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곳이구나 이런 자신감도 생겼고요.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을 해서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안성에 들려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국가철도 개인망에 이제 두 개 노선들이 기본 안에 붙어도 발표 안에 이제 반영이 됐고 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도 경기복지재단이 이제 안성으로 이전을 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또 그동안 안성에서 많은 이렇게 수건 사업이었던 것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둘씩 이렇게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안성이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기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역 불균형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관련돼서는 저희 안성시에서도 되게 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덕하고 1, 2, 3동 대덕면 5개 지역에 인구의 71.4%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 30%가 안 되는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 학교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입 돌봄이라든지 각종 문제들이 더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지역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인가 특히 이제 인구가 없는 원도심과 그 다음에 이제 동북권 관련돼서는 동북권은 저희가 지금 농촌 공간 조성 사업들을 계획을 하면서 귀농 귀촌 인구와 그 다음에 농업을 기반으로 한 인구 증가 정책들,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주민 편의 시설들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우리 동북권이 갖고 있는 이 천혜 자원들, 역사 이런 부분들을 관광 사업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추진 중이고요. 조만간에 아마 그쪽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500에서 한 1000세대 정도의 규모와 그 다음에 이제 주민 편의시설들을 함께 좀 개발하는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안성천 아까 이제 뭐 문화창작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도심은 청년과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접목시켜서 도시재생 뭐 활성화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서부권도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편의시설이라든지 교육환경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남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서 이런 주민 편의시설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내년 6월 관련돼서는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 왜 4년을 하는지 알겠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참 어떤 것들을 성과를 내기에는 참 짧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제가 시민분들께 약속드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내년 관련돼서는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김춘식 본부장님.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 질문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포 김춘식 기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재덕 우리 담당관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만들어라고 행사 만들어서 한나라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그 스마트 시티 목표 중요와 관련해서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 7도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유인물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게 잠깐 그런데 이 관련해서 지금 42번 연말 42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2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요 공약 사항인데 이게 빠져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안성시 전체 면적 중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무료 와이파이가 필요하고 또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선정한 게 18.15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통방킬로미터를 저희가 이제 잡았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이제 구축되는 거는 42% 정도가 완료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7.63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이제 구축이 올해까지는 이제 끝날 거라고 보고요. 주로는 이제 뭐 그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체육부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주거지 중심의 대지에 이렇게 와이파이가 이제 맞춤이 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와이파이가 다 구축되면 1차적으로는 가게의 이제 통신비가 좀 절감될 거라고 보고요. 1인당 뭐 한 달에 한 37,600원 정도 이렇게 하면 연간에서 69억 원 정도의 가계 통신비가 이제 절감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무료 와이파이만 통해서 개인의 가계비를 이제 줄이는 게 뭐지만 조금 더 이제 나아간다고 하면 이 무료 와이파이망을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편리성을 이제 확보해 나가는 게 저희 2차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교통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이 얼마나 이렇게 오는지를 바로바로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세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재난과 관련된 부분도 이런 무료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그 벤처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무료 와이파이망이 갖춰져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창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계십니다.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음 이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데일리우가 이경규 기자입니다. 김보라 시장께서 취임하신 후 지금 그 시민 관심 20대 공약 가운데 네. 취임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새롭게 등장했거나 적극적으로 그러니까는 취임 이후에 시민 관심 20대 공약 중에 네. 시장님께서 네. 이제 취임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디거나 이런 그 진행 사항들도 공약 중에 있을 텐데 시민이나 공직자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라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지금 시민 관심 20대 사업과 관련돼서는 뭐 어느 하나 뭐 이거를 제가 제일 관심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기 시민참여위원회 설치라고 하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기존에는 뭐 물론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시에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을 안성의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안성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좀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 모여있는 40여 명의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안성시민 전체의 의견들을 좀 모아내면서 그 의견들을 우리 행정과 함께 이제 정책화하고 거기에 예산이 담겨서 실행되고 정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역할들에 다들 이제 처음 시작해보는 거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이제 정책화 사업으로 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시원시원하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안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시민들이 발굴하고 시민들이 함께 해나가고 그런 사업들의 모델들이 만들어서 정말 안성과 유사한 다른 지자체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좀 좋아지는 이제 기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뭐 지연되거나 이런 이제 사업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저도 또 그런 게 이제 공도 지역의 학교 신설입니다. 공도 지역 학교 신설은 사실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학령기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도 지역이 앞으로 뭐 한 1, 2년 동안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인구가 유입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추계를 본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그 학령기 아동이 줄어드는 거를 인구 유입으로 학령기 아동이 늘어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줄어드는 게 더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만을 가지고 학교를 신설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재검토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유였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한 거는 학령기 아동 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 교과 과정을 조금 더 새롭게 만들어서 미래형 통합 교육 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의 필요성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뭐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를 공동지역에 신설하는 걸 이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올해 안에 경기도 자체 투자 심의를 통과하고 교육부에 상정을 해서 공동지역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 교육지원청하고 시청의 유기적인 협력도 필요하겠지만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이 필요성들을 많이 어필을 좀 해주는 게 심사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책이 꼬러져서 열심히 관심들을 보여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후에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어쨌든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계TV 서울뉴스공장 총무의 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대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그리고 담당자 우리 담당관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경기 반도체 클러스 편입 추진에 대해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가장 큰 추진사업인 것 같은데 잘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물량 배정을 받았는데 조건부의 가장 큰 이슈는 주민 및 토지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어 난항이 예상되는데 현재 주민 및 토지주와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SK건설이 사업 부지 중 80% 이상 토지 확보 시 잔여 부지에 대해 강제 수용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할 예정인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 우리 안성 스마트코폴리스 산단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18만 평에 대해서요. 네, 네. 어, 지금 스마트 코폴리스 산단은 개별로 이렇게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종종에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제 개인 한 분이 또 많은 면적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역 주민들하고 또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큰 마찰 없이 어쨌든 지역의 발전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네, 잘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소통협의 담당관을 통해 질의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지만 씨와 언론 브리핑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안성시 언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